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죽었으면 뭐 로마서를 쓰지 못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런 순교적인 죽음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의미, 이것은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세례와 같은 의미와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 죽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죽는 것은 그 로마서 6장 이후를 읽어보면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죽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옛 사람이 죽고 옛 사람과 동일된 이 죄의 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은 자기의 옛 사람이 죽는 것이고 죄의 몸이 죽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경험 가운데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걷는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세례를 경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알듯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출애굽했다라고 느끼는 때가 언젠가면 홍해를 싹 건넜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네니까 홍해가 다시 닫히면서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됩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 전체 공동체가 세례를 받은 것이고 이것이 옛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옛날 세상, 지나간 세상이고 그 옛날 세상, 지나간 세상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사람입니다. 그 옛날 사람이 홍해를 거치면서 홍해 안에 들어오면서 죽게 되고 홍해에서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침례죠. 침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모습의 형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안에, 홍해라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론 마른 땅으로 건너지만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형상하고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안에서 물이, 홍해가 다시 닫힘으로 물 안에서 다 수장됩니다. 그러면서 뭘 봅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뭘 압니까? 애굽의 군사들은 옛날 사람, 애굽에서 살던 사람, 자기들의 옛 사람의 표상입니다. 그 옛 사람의 표상인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사람이 죽는 것,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세례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은 옛 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날 고집, 옛날 성질, 옛날 경험, 옛날 지식, 지나간 것을 다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죄의 몸이 죽는 건데 사실은 뭐 은밀한 의미에서 같은 의미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번에는 베드로가 구약에 나타난 노아 홍수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 사건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홍수 사건이 뭡니까? 그 당시에 온 세상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썰어버리려고 이 땅에 홍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만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은 그 썰어버린 그 죄에서 구원하게 되는 거죠. 이 노아 홍수 사건,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세례다, 죄를 썰어버린 것, 그래서 죄의 몸이 썰려 나간 것, 죄의 몸이 홍수에 잠겨서 수장된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세례의식을 통해서 그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세례식은 장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표현한 겁니다. 자꾸 죽는 것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자꾸 어두워지는데요, 이 죽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듣기가 좀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듣기에 별로 마음이 유쾌하지 않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증거하는 로마서 6장이 증거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닮기 싫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기 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과 동일시 되기를 원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고 세상의 모든 일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성령 수술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진처럼 얼굴을 뜯어 고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아무리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몸을 얼굴을 뜯어 고쳐도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동일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신분이나 지위가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얼굴 뜯어고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많은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자,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1년 내 사실은 고난주간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닮고 동일시되는 신앙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망을 가장 잘 실현하기 좋은 한 주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실제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게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기도 하고 또는 새벽에 일찍이 정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한 것을 본을 따라서 새벽에라도 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기 위한 예수님과 동일시하기 위한 죽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침 한 끼라도 금식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까? 물으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은 특이하게 고난과 깊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당하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 수행자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너무 자기 삶에 고난이 많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하지.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얘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수행자가 저도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면서 왜 그 정도 고난 또 못 받느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서 날 보고 계신다면서 내 기도 들으신다면서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넌 왜 그 정도 고난 또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은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삶 속에, 일상적인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우리는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맷집이 좋아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소망 때문에, 뭐 상 받을 것 보상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울을 사랑했다는 것은요, 한 가지 면에서 특이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랑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랑할 때 바울은 예수님의 철전지 원수였을 때에 사랑했습니다. 자,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원래 이름은 사울. 사울은 예수님을 지독하게 미워했습니다. 왜? 율법을 다 깨트리니까.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자기 삶의 표준처럼 여기는, 자기 삶의 규제는 율법을 예수라는 자가 다 깨트리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 소망이고 열망이었습니다. 그날 또 다메섹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고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철전지 원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사랑하사라고 말한 것은 그 안에는 깊은 원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한 것만이 원수 사랑입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감정에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원수된 것이 있는 게 뭐? 예수님과 원수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쭉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감정을 쭉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 쭉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건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원수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건, 선물 조금 정도로 사준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예수님의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원수 사랑이 앞으로 사도 바울 삶의 표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고 가장 위대한 목회자였고 가장 위대한 율법학자였고 많은 칭찬, 많은 렛대리를 붙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자기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파선하며 고통을 당하면서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삶의 표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말하는 사랑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재산을 내어놓아서 선행을 해도 거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우리는 기적만 나타나면은, 구제만 하면은 사랑은 제껴놓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 본질, 산을 옮기는 그 기적의 본질도 십자가의 사랑이고,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구제하는 그 본질도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바울 삶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이 십자가에서 아주 신비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무슨 고백인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성도의 죽고 사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완전 반대되는 것이고 교환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3장을 강의하면서 아주 특이한 표현을 썼는데 그 특이한 표현이 뭔가 하면 즐거운 교환, 십자가에서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부정적인 것이 십자가를 거치면서 십자가 그 자리에서 긍정으로 바뀌고 죄가 구원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교환이 다 일어나는 것,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바로 그 흔적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의 생명이 죽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바울에 의하면 자기 인생의 주체에서, 자기 인생의 주체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실제적으로 죽으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고 허리 창 찔리고 머리 가시관 쓰고 그리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실제적인 죽음이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관련돼서 사역 가실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이 말을 했던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그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자기 의지는 무엇입니까? 그 잔, 그것이 그냥 패스,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십자가를 거머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인생의 자기 주체, 자기 주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인생의 주체권을 내가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체권을 예수님의 주체권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체성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주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체성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면서 내 인생의 주체권 내가 계속 거머쥐고 있고 내가 계속 휘두르면 그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산다. 자기 인생의 주체권, 주관권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내어준 것입니다. 2001년도에 미국 타임지, 가장 지성인들이 좋아하는 타임지, 그 잡지가 미국 최고의 신학자를 누구로 뽑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듀크 대학에서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사람을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뽑았습니다.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자기 회고록을 냅니다. 그 회고록이 한나의 아이, 그리고 작년에 한국말로 번역됩니다. 똑같이 한나의 아이. 그래서 작년에 기독교 서점에서 많이 팔려고 저도 그 책을 사서 쭉 처음부터 읽어봤습니다.
회고록은요, 자서전하고 다릅니다. 자서전은 태어날 때부터 시간적으로 쭉 기록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언제 뭐 했고 뭔지 뭐 했고 연대기로 쭉 기록하면 되는데 회고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고록은 자기 내면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고록은 연대기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뽑아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서 기록한 책 제목이 한나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럼요. 원래는 사무엘이에요. 그 제목 안에서 이 스탠리 하우스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제목 안에 한나의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바치는 표시로 나시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태어날 아이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해요. 그냥 자기가 결정해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무엘. 그냥 자기 이 아이는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체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평생 살아가요. 한나의 아이가 그렇습니다. 그 한나의 아이 사무엘에게 담겨진 주 메시지는 뭡니까?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기 주체권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그냥 서원했어. 엄마가 나시린으로 살아래. 평생 머리에 칼도 못 대고 포도주도 못 먹고 시신을 가까이 못 해. 나이가 되어서 엄마 내한테 왜 상의해? 나 이제 포기할래요. 사무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게 한나의 아이입니다. 그걸 빗대어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나도 한나의 아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탄생 그 회고록에서 제일 처음 말하는 것은 출생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 출생의 비밀은 한국 드라마 출생의 비밀은 뭡니까? 알고 보니 내가 재벌 2세야. 알고 보니 이 엄마 아버지가 아니야. 하여튼 희한하게 세속적으로 출생의 비밀을 다루는데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출생의 비밀을 말하는데 내 출생의 비밀은 내 출생이 우리 어머니 기도의 결과물이었다라고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아이처럼 나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기도의 결과물로 내가 태어났다. 그런데 평생을 살았는데 그게 감사하다는 것이 다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 책에서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한나의 아이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서 이 스탠리 하우스가 이렇게 말은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한나의 아이 하우어스는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자율성을 앗아간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내게 자율성이 주어졌다면 틀림없이 돈을 벌겠다고 사업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다른 말이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어머니의 기도가 내게 마련해 준 일이 정말 좋다. 이 고백 속에 담겨진 뭡니까?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 기도의 결과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기도해 준 내 운명이 좋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내 자율성을 뺏어갔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내 인생의 주체권을 빼앗아갔지만 살아가 보니까 내 인생의 주체권이 빼앗긴 어머니의 기도대로 된 것이 정말 감사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아이러니한 게 타임지는요 최고의 지성을 표상하는 잡지입니다. 그런데 그 타임지가 표상했던 최고의 지성이었던 스탠리 하우어스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방금 말했듯이 나는 내 인생에 주체권 없었어. 나는 내 인생에 자유권 없었어. 태어날 때 우리 엄마가 기도한 대로 한 평생 살았어. 감사해. 이거는 지성도 아니고 주체성도 아니고 자율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타임지에서 최고의 신학자로 뽑으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한때는 20세기 한때는 이 시대 미국 전체의 신학자 중 최고였던 사람이 뭘 고백합니까? 내 인생의 자율권이 없었던 것, 내 인생의 주체가 되지 않았던 것, 그래서 내가 한나의 아이였던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권이 내게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체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하면서 모든 일에 주체권은 내가 다 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평생 닮아라고 평생 닮게 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예수님을 닮기에는 그냥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단 한 번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지 않고 못 박혀 죽지 않고 옛사람을 죄의 몸을 홍해에 수장시키지 않고 홍수에 수장시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 성질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있었을 때에 50년 100년 직분까지도 괴물에 불과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다음 한 주 고난 주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기쁨으로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와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